안녕하세요. 장우성입니다. 네, 오늘 2월 4일입니다. 오프닝 배를 녹음하겠습니다. 오늘도 간단하게 빨리 녹음하고 일단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몸이 회복이 안 돼서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러분들 그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장에는 곰도 있고 그다음에 황소도 있고 그다음에 바이러스도 있다. 세 가지가 존재한다는 거죠. 웃긴 그림이죠. 예, 그 정도로 시장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렇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히려 중국에서의 확진자가 2만 명을 넘어서면서 사망자가 425명을 넘어서면서부터는 오히려 시장 자체로는 장기 안정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일단 오늘 현재 선물은 1%대 강한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물론 이제 본장 가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조금, 제가 보기에는 조금씩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포에서 벗어나는 모양새가 나오는 게 아닌가 싶으니까요. 오늘 좀 끝까지 내용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역시 배당 종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주 좋은 종목이니까요. 끝까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은, 시장이 안 빠지는 이유입니다. 시장이 물론 빠졌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장이 그냥 뭐 예를 들어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도 보통 2.65%는 빠집니다. 2%대 빠질 수 있죠. 고점에서 그냥 차익 매물이 나와도 빠질 수 있는 그런 수치고요. 정확한 현재 고점 대비 S&P 500이 고점 대비 2.65% 아래쪽에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시장이 지금 2.65%의 하락을 보인 건데 만약에 오늘 올라간다 그러면 더 하락폭이 줄겠죠. 과연 이게 많이 빠진 건지 이게 정말 아주 정말 어떤 추세를 돌려놓는 건지 저는 다시 한번 의아합니다. 그 정도 하락폭이 그냥 일반적인 하락폭이에요. 우리 교수님들 말씀하셨지만 뭐10% 하락도 뭐 1년 9개월, 1년 8개월마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6% 하락도 9개월마다 한 번씩 나옵니다. 그 다음에 2, 3%는요 늘상 나오는 거죠. 현재 2% 하락이라고 그러면 글쎄 2% 하락이면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고점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2%가 넘는 하락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촉발시킨 거지만 결론적으로 빠지는 과정에서는 오히려 바이러스 문제보다는 시장의 고점에 대한 어떤 그런 두려움이 더 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들 좀 의연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이 왜안 빠지는지를 제가 좀 준비한 거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시장이 안 빠지는 이유는 월가에 뉴스가 나온 게 아니고 나온 걸 제가 번역한 게 아니고 나름대로 제가 조사한 거니까요. 지켜보시면 시장이 결정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걸 라이브로 보고 있거든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의 옆에 보시면 이제 그 확진자, 그 다음에 보시는 이거예요. 이게 보시면 설명드리면, 이게 이제 확진자고요. 이게 사망자, 이게 회복하는 사람 숫자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중국 시간으로 2월 4일, 0시, 지금으로부터 열몇 시간 전에는요. 2월 4일 0시 기준입니다. 그때 확진자가 2만 438명이었어요. 사망자가 425명이었습니다. 근데 열몇 시간이 지난 후에 지금 보게 되면 거의 안 늘었어요. 보시는 것처럼 거의 안 늘었습니다. 사망자는 고작 2명 늘었죠. 그래서 지금 거의 조금 정점을 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최악의 국면은 벗어나면서 뭔가 진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닌가. 이 바이러스가 이제 발병 상황이 약간 진정되는 게 아닌가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회복하는 사람 숫자가 더 빠르게 지금 늘고 있어요. 거의 700명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제가 아까 낮에만 해도 500명 초반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엄청 늘고 있거든요. 오히려 회복하는 사람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좀 진정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여러분 찾아보시면 지금 확진자가 아주 느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주 최악의 국면은 벗어난 것 같다는 뉴스가 안 나오고 있어요. 충분히 나올 법한 지금 수치잖아요. 그러면 왜안 나오냐면 아시겠지만 지금 각국에서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뭔가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근거 없이 뭔가 이렇게 잘될것 같은 뭐 이렇게 뉴스를 매우 내기 싫어합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긴장되는 분위기죠. 조금 더 조심하는 차원에서 이런 내용보다는 오히려 더 격리시키고 더 이렇게 조심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이 뉴스가 안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 이 상태가 이어지면 조만간 현재 확진자가 이렇게 크게 늘지 않고 있다. 증가세가 굉장히 둔화되고 있다까지 나올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시장 안정화에 상당히 도움을 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제가 그 카페에 실시간으로 체크하는 이거 보여주는 제가 이걸 그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좋아요. 이것도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물론 이제 이걸 가지고 뭐 숫자 보시면서 뭐 투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일단 이게 우리가 얼마나 확진자가 지금 증가세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사망자가 얼마나 늘고 있는지 이게 얼마나 더 문제가 심각한지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나중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중국에서의 본토에서의 2만 명의 확진자가 있었고요. 2만 명의 확진자 중에서 지금 홍콩의 한 명이 첫 사망자가 발생했어요. 39세 남성인데요. 그리고 필리핀에서 한 명이 죽었기 때문에 지금 중국에서의 대부분 사망자에 비해서 홍콩의 첫 번째 사망자 나왔다는 거에 대해 상당히 좀 예의주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이 홍콩 남자가 39세인데 뭐 원래 또 병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뭔가 합병증이 나와서 죽을 수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밝히지 않았으니까요. 좀더좀 조사를 해봐야 될것 같고요. 어쨌거나 지금 홍콩에서 첫 번째 사망자가 나왔다는 것도 아주 뭐 시장에 아까 뭐죠? 아까 그 한국 시간으로 좀 저녁 때만 해도 상당히 예의주시했었는데 지금은 뭐 그냥 그렇게 시장에 큰 악재는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나오고 나서도 이 뉴스가 나오고 나서도요. 뭐 별로 이렇게 시장이 그 선물이 꺾이지 않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선물이 지금 현재 1% 이상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도 좀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렇지만 유가는 52주 저가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정말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65달러까지 갔던 유가가 지금은 뭐 50달러가 깨지락 말락하고 있습니다. 엄청나죠? 진짜 가파르게 빠졌어요. 거의 한 2주 만에 진짜 그냥 뭐 그냥 땅 그냥 뭐냐면 코로나 바이러스 터지자마자 그냥 뭐 바로 그냥 물론 이제 그 전부터도 고점을 치고 나서 이제 떨어지는 그런 모습 보이지만 아주 가파르게 빠지는 모습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유가에 대해서는 투자하기가 그렇게 그 만만치 않은 상품이에요. 유가가 그냥 가만히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중국과 관련한 문제가 터지면 유가 빠집니다. 유가 빠져요. 지금은 아니 그냥 상식적으로 지금 뭐 누가 뭐 이동합니까? 이동 안 하잖아요. 에너지 쓸 일이 없어요. 비행기도 안 타고. 비행기도 지금 뭐 순전히 다 지금 뭐 중국으로 가는 거다 막고 하는 상황인데 사람들 이동이 없기 때문에 유가는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것 같습니다. 또한 가지 빠지는 게 있죠. 구리 역시 날개 없는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빠지고 있어요. 구리도 역시 가파릅니다. 아주 가파르게. 그래서 구리까지 빠지는데 구리도 역시 중국이 뭔가 어려워지면 구리를 소비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중국이기 때문에 역시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여러분 투자하시면 안 되는 그런 상품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건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구리가 빠지는 거. 자, 왜 올라가는지를 좀 설명드릴 건데요. 첫 번째 글로벌 증시는 어떤 뭐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 1월, 2월, 3월, 4월까지는 아주 강하게 특히나 이제 이 중화값이 여기 점점점인데요. 특히 1월과 3월과 4월은 아주 강세장이 이어지는 그런 흐름들을 보입니다. 통계적으로. 그러다가 이제 5월 접어들면서 약간 빠지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5월에 떠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10월부터 올라가기 때문에 10월에 또 돌아오는 거죠. 그런 게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할 필요 없겠지만 어쨌거나 지금 이미 4월까지가 굉장히 강세장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시장이 빠질 때마다 좀 매수가 유입되는 게 아닌가라는 이유가 좀 한번 첫 번째 이유를 드리겠고요. S&P 500도 마찬가지입니다. S&P 500도 지금 보시면 1월부터 12월까지 흐름이 있는데 이 빨간색이 작년도 2019년도 흐름이에요. 보신 것처럼 꾸준히 올라가는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 보였죠. 그러면 S&P 500에 대해서 1990년부터 2018년까지 거의 30년 동안의 평균 까만색의 평균입니다. 까만색 평균. 평균의 흐름을 같이 보자. 비슷해요. 비슷하죠? 시간이 지나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그렇잖아요. 비슷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러면,
금융위기 있었을 때, 2007년, 2008년, 2009년, 3년치를 빼고 보자. 회색이 바로 그거거든, 회색이. 그걸 넣게 되면 차트가 깨지니까 그걸 빼고 봤더니 역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를 하더라도, 지금 S&P 500도 역시 계절별로 보게 되면 이런 패턴을 보였다. 그래서 일단,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서서히 강세장을 기대하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장이 빠질 때마다, 그러니까 예측이 안 되는 어떤 악재가 터지면 약간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것 같다라고 좀 볼수 있을 것 같겠죠? 예.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지금 기관들의 어떤 그런 움직임인데요. 기관들의 움직임을 봐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기관이요. 이게 기관입니다, 이 기관. 이게 파란색 기관의 움직임이거든요. 기관이 꾸준히 그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 특히 글로벌, 전체입니다, 글로벌 전체. 글로벌 전체 펀드 쪽으로 지금 금액이 들어가고 있는 모습. 그렇거든요. 기관은 들어오고 있어요, 기관은. 예. 그런데, 지금 미국은 약간 슬로우합니다. 미국은 슬로우예요. 이게 글로벌 자체거든요, 글로벌. 그러니까 올해는 이런 이유 때문에 미국보다, 오히려 유럽, 미국보다 오히려 이머징, 미국보다 오히려 글로벌이 낫다고 하는 분도 있는 겁니다, 이유 때문에. 예, 지금 글로벌적으로는 자금이 꽤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기관은 지금 사고 있어요. 예, 펀드 유입이 굉장히 가파릅니다. 가팔라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이건 지금 그 개인 투자자거든요, 리테일 쪽. 이건 좀 약간은 올라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은 팔고 있고 기관 사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관은 현재 지금 주식을 사고 있다. 그리고 또 보시면 리테일 인베스터, 이거는 이제 개인 투자자죠. 개인 투자자는 오히려 아웃플로우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누가 이길까요? 굳이 싸움을 붙인다 그러면 기관이 이기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이것도 시장이 올라오는 거에 하나의 이유다. 그러니까 시장이 안 빠지는 이유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시장이 안 빠지는 이유 첫 번째 하나, 계절별로 통계적으로 지금 안 빠지고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기관은 열심히 주식을 사고 있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 또 뭡니까? 지금까지 61%가 기업 실적이 끝났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오퍼레이팅 EPS, 예. 그러니까 영업 주당 순이익이, 영업이익 증가율이 보시는 것처럼 12% 전년 동기 대비. 예, 굉장히 좋죠? 작년도만 해도 마이너스였는데요. 지금 플러스, 예, 12%입니다. 5% EPS가요. 대단하죠? 예, 그 다음에, 세일즈 그로스. 역시 이제 이거는 이제 이익 부분이면, 이건 매출. 매출도 역시 보게 되면, 지금 중간값이요. 딱 근거. 딱 여기거든요. 5.5%거든요. 딱 근거. 근데, 지금 5.3%까지 예, 증가하는 모습. 그러니까 좀만 더 올라가면 평균 증가 중간값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실적이 작년도 4%에서 매출이요. 올해는 5.3%로 증가하는 모습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실적이 좋다는 거죠. 진짜 실적 예상한 대로 잘 나오고 있어요. 근데 2019년 지금 이제 4분기 실적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2020년 1분기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더 좋아지잖아요. 더 좋아지는 걸 알고 계시죠? 이게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지만 어떻게 됩니까? 1분기는 이렇게 1분기보다 더 크죠. 2분기가 3분기 더 커지고 4분기 더 커지고 이런 모습 보여요.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모습으로. 예. 2020년 실적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좋다. 장에 빠지는 거는 빠지는 거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왔든 안 왔든 실적은 좋다는 거죠. 물론 이것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실적에 회선이 올 수도 있겠지만, 있겠지만 어쨌거나 현재까지는 좋다라고 좀 보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또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 네 번째 왜 시장이 안 빠지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주요한 기업들의 이제 매출 증가를 보실래요? 한번 정말 여러분도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들. 이게 진짜 실적, 이게 저는 진짜 매출 증가율이 이렇게 전년 동기 대비 보시겠어요? 넷플릭스가 30.6%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30%가 커졌어요. 3분의 1이 커진 거예요. 엄청나죠? 페이스북 24%, 아마존 20%, 구글 17%, 마이크로소프트가 13%, 애플이 8.9%입니다. 예. 근데 S&P 500이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매출이 5.3%였기 때문에 다
비트한 거예요. 비트한 것도 보통 비트한 게 아니, 넷플릭스는 시장 대비 6배가 더 비트한 거죠. 매출이. 외형이, 일단 이런 기업들은 외형이 커져야 돼요, 외형이. 매출이 커져야 되는데, 매출이. 근데 이번에 구글이 매출이 좀못 나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치보다 못 맞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야, 대보세요, 한번. 다두 자릿수 아닙니까? 애플 빼고. 예, 17.3%가 좋아진 거예요, 구글도.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 오히려 애플이 얼마 안 했죠. 테슬라가 많이 올라왔지만, 2.1%로 가장 낮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주요 기업 중에서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핫한 종목들. 핫한 종목들이 실적이 좋았다는 거예요, 좋았다는 거. 시장이 충분히, 야, 나 좋으니까, 좀 주식을 한번 사봐 하는 그런 충분히 매력을 느낄 만한 현재 시장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안 빠진 이유가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주요 기업들이 시장의 실적을 이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대감이 커져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식이 빠지면 더 유입이 들어온다. 돈이 들어오고 있다. 라는 부분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시장이 안 빠지겠죠, 그러니까. 물론 애플이, 이틀 전인가요? 어젠가요? 그저께죠? 4.4% 빠지면서 많이 빠졌잖아요. 예. 그렇지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넷플릭스 잘 가요, 넷플릭스는 또. 예, 잘 가는 것도 있어요, 따로. 예, 잘 가는 것도 있고, 못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주가의 향방은 어떤 건 올라가거나 빠지거나 다르지만, 지금 실적은 좋았다는 게 아주 기정사실이죠. 이건 어쩔 수 없이 인정하셔야죠. 인정하셔야죠. 이런 부분들이 시장을 이끌고 있는 부분. 그래서 조금만 빠지면 오히려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라고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한 거예요, 제가. 따로 뭐 번역한 게 아니고. 자, 아이오와 코커스 데이터. 이게 지금 뭐냐면요. 아이오와에서 경선했거든요. 민주당 경선에서. 근데 데이터가 불일치했대요. 그 결과가 연기됩니다. 연기됐습니다. 뭐 오늘 아마 오늘 중으로 나온다고 하는데요. 글쎄요,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지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파토가 난 거예요, 파토가. 예, 딱그 우리 보통 이제 그 고스톱 치잖아요. 화투 칠때 끝나고 나면 한 장이 남잖아요. 그럼 이제 다 물가 익었는데 익었는데 이제 다 엎어버린 거죠. 물론 다시 집계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참 창피한 일이죠. 어떻게 이렇게 첫 번째 경선에서 이런 일이 생겼는지. 그래서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아이오와에서 민주당 경선에서 이긴 사람이 버니 샌더스가 지금 뭐 이길 거라고 하고 있는데 이긴 사람이 민주당 전체의 대선 그 대통령 후보로 나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단 사람들이 시장이 많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분이 하는 거에 왜 산을 떨고 있냐면 이분이 이 버니 샌더스가 뭐라고 했냐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법인세 법인세를 21%에서 35%로 증가시키다 이게 늘리자 줄이는 게 아니고 트럼프처럼 택스컷이 아니고 거꾸로 늘리자는 주의예요 늘리자는 주의 예. 그래서 전문가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시장의 주요 리스크 중에 하나다 하나다 할 정도로 상당히 좀 시장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대략적으로 보게 되면 50대 50, 예, 샌더스하고 지금 트럼프가 물론 이제 트럼프가 더 이점이 있겠지만 만약에 둘이 붙어버리면 시장 전문가들은 둘이 삐까뻔쩍 할것 같다라고 하고 있는 예, 그런 모습입니다. 예, 버니 샌더스가 저는 뭐 다른 건 모르겠고요. 메디케어 포올 제도 때문에 저는 이제 딱 이분을 알죠. 아는 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이분이 진짜 대단하신 분이에요. 대단하신 분이죠. 나중에 저희가 이제 공부할 기회가 있으면 이분도 한번 좀 파면 좋은데, 저는 일단 시장에서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악재로 인식하고 있는 그런 대통령 후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좀 있으면 나올 건데요. 아이오와 다 정리 끝나면 나올 건데 한번 봐야겠죠. 누가 이겼는지. 예, 바이든도 있으니까요. 끝까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어쨌거나 왜 나쁘게 싫어하느냐? 이 법인세를 올리자고 하고 있다. 예, 그런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하나의 리스크가 뭐냐면요. 시장의 리스크가 뭐냐면 이겁니다. 바로 미중 1단계 무역 합의로 인해서 중국이 금년에 767억 달러 상당의 미국 제품을 추가 구매하기로 예정했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해서 정부 지출이 확대가 되면 중국이요, 불가피하게 합의 이행이 지연될 소지가 있다라는 뉴스가 나온 겁니다. 예, 블룸버그하고 뉴욕타임즈에서 나왔습니다. 예, 블룸버그나 뉴욕타임즈는 어쨌거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뭐 이미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정부 지출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미국에 있는 물건을 못 사주면, 미국 제품을 못 사주면, 그것도 하나의 악재가 될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기한 건데, 이것도 어제까지는 이제 그런 가능성이고, 예, 봐야 됩니다. 봐야 됩니다. 또 봐야 됩니다. 하지만, 예측 가능한 리스크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자, 미국 배당주로 월세받는 방법, 배당 23 포트폴리오, 그 다음에 미중이 단독 매주 배당금을 받는 포트폴리오, 똑같이 23개입니다. 23개인데요. 이 차이점을 물어보신 분이 많아요. 23개인데, 똑같이 23개예요. 23개인데, 이건 뭐냐? 배당주 월세 받는 방법이요? 이거는 공격적으로 배당 투자를 추구하는 겁니다. 연 9에서 10%. 예. 아주 공격적이죠. 그 다음에 주가는 약간 올라가는 걸로. 예, 그렇게 해놨어요. 그렇게 짜여진 겁니다. 공격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도 하시면서, 분기별로 재투자까지 실제, 예, 실행에 옮기실 분들, 아주 공격적으로 지금 해보겠다 하신 분들은 이걸 하시면 돼요. 예, 이걸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냐? 이거는 매주 배당금이 들어올 포트폴리오인데, 이건 뭐냐? 재미있게, 투자를, 미국 주식 투자 해보실 분. 뭐냐면, 이거 배당, 여기 뭐가 되어있냐면요. 이 포트폴리오에 애플이 있고, 예, 마이크로소프트가 있어요. 예. 그럼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 도세요? 배당을 많이 줍니까? 많이 주지 않습니다. 예. 많이 주는 거 아니에요. 많이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재미. 매주 들어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성장주 위주로 짰고요. 그리고 여기는 배당금은 조금 들어오고 재미를 느끼라, 재미를 하기 위해서 짠 겁니다. 그러니까 배당금은 별로 안 들어와 이건. 대신에 이제 성장주다 보니까 장이 좋으면 많이 올라가겠죠. 주가는 많이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저한테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 배당 23 언제 결산하냐고. 제가 좀 요새 몸이 안 좋아갖고요. 좀 힘들었잖아요. 내일 올릴 겁니다. 내일 올릴 건데요. 결과는 다 나왔어요, 여러분들. 이 배당 23 얘기할 때 많은 분들이 23개 중에서 하나씩 보거든요. 하나씩 봐요, 이렇게. 보면서 뭐가 함량 미달이다. 아, 뭐가 좀 이상하다. 종목이 안 좋다. 말씀하시는데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다 저거 알아요, 저도.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그냥 여러분들 이해하기 쉬우라고. 자, 여러분들 야구에 보면 1번 타자부터 9번 타자가 있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1번 타자는 좀 발이 빠른 사람. 그 다음에 뭐 2번, 3번, 4번 들어가면 중심 타자죠. 딱딱 막 홈런 친 사람. 그러면서 이렇게 뒤로 가면 타율은 좀 떨어지지만 잘못 치지만 뭔가 기동력 있는 사람들 이렇게 꾸며져 있거든요. 이 안에 수비 잘하는 사람, 수비. 공격 잘하는 사람, 홈런 잘 치는 사람. 다 다양해요. 다양한데 여기서 딱 4번 타자. 이대호를 가지고, 이대호 같은 분들을 야구팀을 딱 꾸민다 그러면 야구 잘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야구 잘할 것 같아요? 야구 못해요. 야구는 잘 뛰어야 돼요. 잘 치기만 하면 안 돼요. 잘 뛰기도 해야 되고, 수비도 잘해야 되고요. 굉장히 민첩해야 됩니다. 예. 민첩해야 돼요. 또 머리 회전이 빨라야 되고, 되게 다양한 어떤 그런 장점을 가져야지만 할수 있어요. 근데 그걸 한 선수가 다 갖고 있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나눠서 가는 거예요, 나눠서. 그거 똑같아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것도. 이거 가져갈 때 빛이 발하는 거, 여기서 뭔가 빼면 안 돼요. 그럼 뭐 하나 부족하죠? 부족하지만 그 주식이 있어야 될 이유가 있다니까요. 예, 그건 나중에 제가 강의할 건데, 원래 이제 2월 달에 그런 강의가 이제 다시 한번 홀로서기 프로젝트 4편을 찍을 예정이었는데, 세미나 할 예정이었는데,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2월 달에 세미나가 못 합니다. 예, 지금 키움 세미나도 온라인 세미나로 전환됐어요. 예, 신청을 받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이 모일 수가 없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 어쩔 수 없이 2월 달은 세미나 못 하지만, 그런 거에 대한 제가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다 하겠죠. 여러분 동전 딱 넣으면 500원 넣었더니 캔이 딱 나왔더라. 그 정도 누가 다 하죠. 여러분들 근데 그거 아니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말이 많았거든요. 2월 달. 1월 달에 되게 많이 많았어요,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막이 종목 왜 갖고 있냐 하지만 이 23개가 1월 달 결산을 미리 해드리면 제가 어차피 공개 안할 거니까
이제 더 이상 공개 안, 아, 이번 달까지 공개할까요? 어쨌거나 공개한다고 가정하고 미리 말씀드리면 시세만요. 시세 차익이 플러스 2%입니다. 시장 얼마나 났어요? 마이너스 0.2%죠. 시장은 마이너스 0.2%인데 이거는 플러스 2%가 나왔어요. 제가 어떤 분 말씀처럼 본부장님 말대로 단 20세가 안 사고요. 내가 사고 싶은 건 살게. 1월 달은 뭐 반만 살게요. 잘 나가는 건 살게요. 그랬으면 이게 나왔을까요? 2%가? 뭐가 올라갈지 모르는 상태에서? 예, 그렇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같이 움직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배당만 여러분들한테 해드렸으면 저 진짜 엄청 욕먹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한국에서 이 주식으로 뭔가 컨텐츠를 팔기 위해서는 만만치 않아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배당 많이 주는 건 기본이에요. 네가 준다 했잖아. 예, 그러니까 그건 기본이에요, 기본. 9% 혹은 10% 기본입니다, 기본. 그리고 주가도 올라가야 돼요. 이거 주가가 그냥 멎어 있거나 내려가는 건요, 종목 널려 있어요. 여러분들 널려 있습니다, 그런 건. 널려 있어요, 종목. 예. 그런 건 널려 있어요, 널려 진짜 널려 있어요. 근데 그거 해드리면 욕 되게 먹죠, 저. 이게 뭐냐고. 그래서 주가도 올라가고 이렇게 나오는 게 얼마나 힘든 쉽지 않아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걸 알려드리는 거니까.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하신 분, 지금 얼마 안 되신 분들 있죠? 시작한 지. 3개월 동안 그냥 말씀하지 마시고 해보세요. 3개월 동안 그냥 한번. 여기다 막뭐 배당 드라고 제가 하는 거 아니니까 조금만 정못 믿으면 조금 해보세요. 한번. 한 세트만. 한 세트가 425달러거든요. 23개 종목 사는데 425달러예요. 그냥 한번 사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나서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해보지 않고 종목, 이 강의를 다 봐요, 한 번에. 14시간 있는 강의를 다 봅니다. 다 보고, 사기 전에, 벌써 이제 여기서 빼기 시작합니다. 23개에서. 이건 빼야 돼요. 저건 빼, 이건 왜안 됩니까? 저거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점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시세 차익을 노리는 것도 있어요, 이 안에. 예. 배당도 좀 마음에 안 들고, 기업 재무제표도 별로지만, 예. 좀 시세가 올라올 것 같은 그런 종목도 있어요. 테슬라가 여러분들 왜 올라가는지 여러분이 밸류에이션 상으로 그 이해할 수, 그 설명할 수 있으세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종목이 돈을 못 벌어 돈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게 주식 시장이기 때문에 좀 폭넓게 유연하게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내일 올릴 거니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여기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예, 올해도 1월 달도 좋았다. 일단 뭐 성과는 좋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뭐 보시면 막 LP 종목은 세금도 많이 냅니다. LP 종목 빼주세요. 뭐 이거 왜 저한테 사기라 친다는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LP 종목 넣어놓고 그 배당 수익이 부풀렸다는 거죠. 부풀렸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종목 다 알아요. 제가 세금이 큰 거. 그래서 시세 차익을 지금 내드리는 거잖아요. 작년도 얼마 올랐어요, 시세 차익이. 14% 올라왔잖아요. 배당 수익이 빼고 주가 차익이 14%예요. 1월달부터 작년 한해까지 주식을 보유했다고 그러면 이 14%도 끝까지 1월부터 작년 1년 내내 보유하신 분이 가져가는 거죠. 중간에 뭐 이건 내가 빼보고 내가 한번 뭐 장구석 얘기한 것 중에서 내가 추려갖고 내가 한번 해봐야지 하는 분들은 이거 안 나왔어요.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이거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재밌게 하는 거고 이건 전체 사는데 필요한 게 3,400달러가 필요해요. 배당이 많이 들어오냐? 그건 아니라는 점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좀 길었지만 하도 많이 물어보셔갖고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재미있게 하실 분들은 이거 하시고 적극적으로 하실 분은 이거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의 딱 하루 보유하고 배당받기는요 바로 스타벅스입니다. 스타벅스가 내일 배당당입니다. 그래서 오늘 매수하시면 41센트가 여러분 계좌로 들어옵니다. 그것도 이번 달 21일 날 물론 현지 지금 일이지만 어쨌거나 들어오겠죠 한국도. 바로 2주 뒤에 배당금이 들어옵니다. 배당 수익률은 1.93%고요. 지금 배당 성향은 51.90%, 약간 높죠. 약간 높지만 좋은 종목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배당 수익률을 배당 증가율은 10년째 올리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합니다만 물론 이제 지금 4천여 개 매장 중에서 절반 정도가 지금 잠재적으로 폐쇄가 됐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죠. 그러면 이 다음 실적 때 그걸 감안해서 기준을 세워주는 거예요.
아우 실직에 빠질 것 같아 도망가야 이게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절대적인 실적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면 누가 맞춥니까? 이렇게 뭐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터지거나 어떤 이런 불상사가 터졌을 때 어떻게 맞춰요 실적을 기준을? 이건 절대적인 거라고 하면 그게 아니고 유동적으로 실적을 월가에서 그 기준을 주기 때문에 그것만 넘어가면 실적이 잘 나온 거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이것도 스타벅스도 다시 한번 저는 시간이 지나면 언제든지 다시 한번 주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좀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오프닝을 마치고요. 저는 또 목요일 날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